이번에는 이중화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구성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복제 방식. 아까 이중화 복제 방식이 두 가지가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지 방식과 이거 방식을 제공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나는 뭐 레이지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거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복제 방식에 따라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버에 대한, 그러니까 DB 노드에 대한 구성 방식에 따라서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DB들을 전부 액티브 액티브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방식은 레이지 방식과 이거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레이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트랜잭션에 이중화 트랜잭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 복제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모드 같은 경우에는 투 페이지 커밋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는 그런 복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액티브 액티브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할 것이냐를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액티브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모든 액티브 서버에 샌더 스레드를 구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샌더 스레드를 구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알터 리플리케이션 스타트라고 하는 구문을 가지고 객체를 이중화 객체를 구동하고 뭐 종료하고 혹은 퀵 스타트라고 하는 그 구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스타트나 퀵 스타트를 하셔서 그러니까 DB가 이중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샌더 스레드가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샌더 스레드가 구동이 되게 되면 이제 액티브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예 알터 리플리케이션 스타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으시면 그 서버는 샌더 스레드가 구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바이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액티브로 구성하시려면 모두 이제 샌더 스레드를 구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탠바이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서버만 샌더를 구동시키시면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일오버를 고려하셔서 이제 페일오버는 애플리케이션이 절체가 돼서 다른 DB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이제 페일오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일오버를 고려를 하시게 되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샌더 스레드를 다 구동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체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절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액티브 액티브 형태로 사용을 하되 샌더 스레드는 다 구동을 하지만 한쪽, 액티브 쪽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는 액티브 액티브지만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중화가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는 살펴봤고요. 이제는 복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레이지 방식과 이거 방식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방식을 먼저 보게 되면 마스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중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트랜잭션은 1번하고 2번. 그래서 DML이 발생했을 때 쿼리 프로세서에서 처리가 되고 스토리지 매니저에서 처리가 돼서 리드 로그가 남는 요 2번까지를 마스터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트랜잭션과 이중화 트랜잭션을 별개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마스터 트랜잭션이 끝이 나면 마스터 트랜잭션은 그냥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이 이중화 트랜잭션은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트랜잭션 자체가 이 리모트 서버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게 레이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다. 마스터 트랜잭션, 이중화 트랜잭션을 별개로 보는 게 레이지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제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영되는 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성능은 빠르지만 데이터 정확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거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1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 트랜잭션, 이중화 트랜잭션을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자체가 7번, 여기까지 반영이 돼야지만 이 트랜잭션도 끝이 나요.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쪽에서 변경이 됐으면 이쪽에서도 변경이 된 거고요. 이쪽에서 변경이 안 됐으면 이쪽에서도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합성은 보장이 되지만 리모트 서버까지 반영이 돼야지만 로컬 서버도 반영이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제 방식이 이거 방식, 동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복제 방식을 이중화 객체별로 따로따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모드하고 이거 모드 간의 복제 방식의 좀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레이지 방식은 비동기 방식이고요. 이거 방식은 동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지 방식과 이거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되면 성능이 레이지 방식이 좋고 정합성은 이거 방식이 더 좋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이 좋다라기보다는 서비스에 맞는 그런 복제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액티브 서버하고 스탠바이 서버 간에는 딜레이,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선 반영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딱 봤을 때 갭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요. 이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갭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이쪽에도 반영이 돼야지만 로컬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봤을 때는 둘다 동일하게 반영이 됐거나 안 됐거나 그래서 갭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액티브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모든 노드에서 다 변경 연산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액티브 서버에서만 변경 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네 개의 노드를 다 액티브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노드에서 변경 연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화를 사용하는 목적, 로드 밸런싱과 부하 분산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성능 개선을 한다거나 확장성을 향상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노드에서 변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충돌이 복제를 하면서 데이터 충돌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액티브 서버 쪽에서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스탠바이 서버 쪽에서는 변경 연산을 하질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확장성, 로드 밸런싱이 액티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잘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액티브로 사용하거나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페일오버를 고려하셔서 모든 샌더를 다 구동해 놓고 일단은 시스템적으로는 액티브로 구성을 하지만 내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서버 개수 빼기 한 개만큼의 이중화 객체가 각각 DB에 생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서버에서 이중화 객체는 1대1로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세 개의
DB 서버하고 다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하고 이중화 통신할 이중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RIP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RIP 1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서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RIP 2라고 하는 이런 객체들을 각각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서버에서 세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네 대의 서버가 다 이중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서버는 전체 DB 개수에서 한 개를 뺀세 개만큼의 이중화 객체를 각각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세 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도 세 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도 세 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전부를 전체 노드를 액티브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서버에만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 하나, 스탠바이 서버하고 통신할 각각의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스탠바이 서버에서는 이 서버하고만 통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만 액티브 서버하고 통신할 객체인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RTBase HDB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중화를 왜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DB를 복제하는 기술이,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술이 이중화인데, 그런 이중화는 무정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중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객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중화 자체에 대해서 복제 방식이라든지 구성 방식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